요새 제가 우리 고제 사면서 같이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이거 싣고 다니더라고. 이 골동품이 나무 파는 사람이 고제. 근데 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살레가 거의 소나무하고 잡나무로 이루어졌거든. 제주도 살레들이. 그런데 이것은 굴무기로 딱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게 전면이. 굴무기.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샀죠. 사서 이제 이게 닦아내. 언제쯤인가요? 이것이 지금 서른 대니까 한 37, 8년 됐을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선조들의 생활 공간에 함께 자리해온 옷가구들. 장인과 자연의 숨결이 잔잔히 녹아든 목가구는 집안 가득 향기를 뿜어냅니다. 나무를 다루는 장인 중에서 대목장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면 소목장은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가재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튼튼하고 소박한 부엌가구 살레의 멋에 빠져 40년 넘게 목가구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오늘의 주인공 소목장 양승필 씨를 만나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이곳. 양승필 씨의 목가구 공방입니다. 양승필 씨는 새벽 1~2시면 공방에 도착해 새벽녘까지 작업을 이어갑니다. 양승필 씨는 옛집이나 옛날 가구에 쓰인 해묵은 나무를 재료 삼아 고가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연장은 대패와 톱, 끌, 망치가 전부입니다. 40여 년간 쉼 없이 갈고 닦은 노력이 더해져 정갈하고 소박한 목가구가 탄생합니다. 보통 이렇게 새벽에 작업하시는 혹시 이유라고? 이때는 뭐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예. 어쩌면 제일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 거의 뭐한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몸에 배겠어요, 배겠어. 전통 목가구에는 나무가 가진 천연 그대로의 빛과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단아하면서도 깊은 매력을 지닌 나무의 숨결이 오롯이 느껴지는데요. 소목장에게 있어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나무를 고르는 안목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가구의 전체적인 빛깔과 문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양승필 씨는 제주 사람들이 사옥이라고 부르는 산번나무와 굴묵이라고 부르는 느티나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요것은 우리 제주도 말로 사옥이, 그 표준 말로는 삼번나무. 3번나무 치고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그 예전에 그 가옥에 문으로 썼던 것을 다시 쓰는 거죠. 가구에다가. 그냥 뭐냐면 이 나무가 워낙 좋고 천연 색깔이 나거든요. 천연 색깔. 그럼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저손에 온 지만도 한 30년이고 또이 가옥이 재산도 150년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가옥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해왔을 거고, 그러면은 뭐 단순한 논리로도 한 200년 가까이 된 나무다 생각하면 제일 근사치로, 예, 된 나무죠. 그러니까 세월 속에 있던 것을 제가 다시 만나고 쓰는 거죠. 나무가 워낙 좋으니까. 이 생나무 잘라가지고는 이 색깔이 안 나오고, 이 맛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것을 생나무로 이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비바람
맞고 쪼개질 때 쪼개지고 또 가옥에서 이 취사하면서 이제 그을음이 많이 나오면서 제주도 초가집은 그래서 소위 훈연 처리도 됐고 해가지고 색감이 뛰어나고 재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나무를 선택하는 거지요. 전통 가구 장인들은 오래된 나무 재료를 일컬어 고재라고 합니다. 장인들은 이 나무들을 보물 다루듯 귀하게 여기는데요. 양승필 씨도 제주에 주택 개량 바람이 불면서 맥없이 흘러나간 초가들에서 많은 고재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지금 물량이 있는 겁니까? 이런 재료. 가격으로? 아니요. 뭐 개수로 치면. 개수로 제가 측정할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지. 그럼 이렇게 많이 그저 모아둔 이유가 있으세요? 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내가 구입을 한 거죠. 그때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 녹음에서 커트 없으면은 소위 땅에 투자한 것을 여기다 했지. 그러니까 땅에 투자한 건 돈이 엄청나게 되지만 이건 내가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라.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그런데 투자 가치는 없지. 왜요? 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땅 샀으면 돈이 몇십억이 되는데 이거 됩니까? 안 되지. 예. 그러면 그거 아까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예.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시가로 따져도 현재 시가로 따져도 거의 억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오고 지금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제주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성읍 민속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이 느티나무가 바로 고가구의 목재로 쓰이는 굴묵입니다. 단지 이 느티나무는 무늬가 화려하고 눈에 확 띄고 그러니까 타 지방에서는 우리는 걸 그 제주도에서는 굴묵이라고 하거든요. 느티나무를. 그런데 타 지방에서는 괴목이라고 해요. 괴목. 또 귀목. 귀하고 또 무늬가 아주 괴상하다 해서 아주 아껴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것이 흔하니까 민구류를 많이 만들었지만은 타 지방에서는 이걸로 민구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 민구리들 보면 소나무나 저 홍성 같은 것을 가지고 했고 제주도는 전부 거의 90%가 이거예요. 이 나무로. 나무가 또 질기고 단단하거든. 딴 나무에 비해 가지고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긴 세월 속에 그 세월이라는 건 상당히 긴 세월 아닌가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순간에 사는 겁니다.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의 모든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가 한 80년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10배, 최소한도 10배 전에 세월 속에서 만난 나무 아닙니까? 또 그것이 다시 조상의 손에서 집을 짓고 민구류를 만들고 한 나무를 가지고 제가 다시 작업을 하니까 세월과 옛 조상과 저의 만남. 네, 그렇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승필 씨가 유독 제주에서 나는 나무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화산 토양에서 자란 제주산 느티나무는 다른 지방의 것보다 더 단단하고 촘촘할 뿐만 아니라 영롱한 붉은 빛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도 이 굴묵이 느티나무가 있는데 제주도 나무가 특성이 있어요. 육지 나무에 비해 가지고 뭐냐면은 여기는 화산에 투자하는 거 제주도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져 더뎌. 단단도 하고 이 눈매가 촘촘해. 덜 자라니까.
덜 자라니까. 육지는 이 눈매가 넓거든요, 요 눈매들이. 제주꽃은 촘촘하면서 무늬가 더 예쁘고 오목조목하죠. 오목조목하고 또 색감이 여기서는 좀 짙어. 붉은트루머니 풍토성이거든, 이게. 육지는 그냥 노래예요, 노래. 여기서, 예, 여기 것은 약간 붉은 띠가, 거기다가 붉은빛이 돌지요.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초가집 일부나 광을 만들 때 느티나무를 썼습니다. 오랜 세월 부엌과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에 그을려 고운 질감과 진한 색을 띤 새로운 나무로 거듭나는데요. 양승필 씨는 바로 이 나무로 한 점 한 점 목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하면서 원래보다 더 곱고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요것이 굴무기, 느티나무. 약간 그 밝으스름한 노란 빛이 띠고 이 무늬가 이렇게 확실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요것을 우리가 제주도 말로는 굴무기, 표준어는 느티나무. 지금 요것은 약간 그 짙은 갈색, 그 초콜릿색 나오는 게 이것이 사오기. 예, 요것이 3번 나무. 예.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확 확인이 예.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요것은 그 피부가 여성 피부가 아주 촘촘하고 요 굴무기는 피부가 남성 피부가 약간 거칠다 할까 확 눈에 띄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걸 더 선호하시는지? 저는 처음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사옥이거든요. 이 색깔이 너무 저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특히나 그래서 이 작업을 사옥이 작업을 한 70% 지금 나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비율이 있고 사옥이를 무척 제가 좋아했죠, 개인적으로도. 요것은 그 살레라는 건데 살레. 근데 그 제주도 그 살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살레는 여기 그 대발 해가지고 우리 부엌 찻장으로 해가지고 물이 빠지고 통기통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가구화 시켜가지고 판재로 해가지고 수납 할 때 쓰고 다용도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전통 방식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까? 예. 예. 전통 방식으로 짜 맞추고 이렇게 다 이 물림으로 한 거고 지금 이 요 문들이 우리가 살레가 주는 아주 특이한 맛. 그러니까 정첩 없이 이렇게 그 여닫이로 할 수 있는 곳을 온 거죠. 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함도 있고. 옛날 제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민구류들이 전시된 민속 자연사 박물관은 양승필 씨의 산책 코스이자 디자인의 원천입니다. 이곳에서 양승필 씨가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제주도 말로 살레라고 하는 옛날 제주의 부엌에서 쓰던 찬장입니다. 제주도 살레는 물론 육지 지방에도 저 살레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제주도 살레는 보면은 그 이렇게 문을 열면 밑에 대발이 있어요. 대발. 그래가지고 그릇 시켜놓고 하면은 물이 빠지고 환기가 통기통수가 되고 또 특히 제주도는 저거 부엌에만 있어, 부엌에만. 예. 그래서 제주 어른들은 옛날에 이 부엌에 있는 저런 그 살리 같은 것을 방 안으로 마르나 방 안으로는 안 갖다 놨어요. 왜 그런 거죠? 그것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토속 신앙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방아 지금 저기 아까도 보이지만은 그것들이 다 외양간이나 밖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절대 집으로 안 들어내 안으로. 그러니까 그 마르나
방안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산례가 있는데 저 산례를 보면서 굉장한 그 아름다움을 느낀 거라 제가. 그래서 저 산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 거죠. 특히 제주도의 그 산례를 모티브 해가지고 소위 방 안으로 들어놓는 가구다운 가구를 작업한 거죠. 지금 요것들은 거의 일제시대에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본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만든 괴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산례 같은 것도 지금 저기 하나 있는데, 정말 좋은 산례가 아니야. 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금 여기 뒤지도 보면은, 이것도 그 소위 이조말 일제 그 혼동기에 만든 작업이거든. 왜냐면은 공법이 다 알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지. 정말 이 제주도의 그 담백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어린 시절 양승필 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오르막이 없는 제주시 신촌마을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그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 예. 전혀. 전혀. 지금 이게 장애인 차량인가요? 장애인 차량은 아니고 일반 차량. 뭐 이제까지 크게 뭐는 안 하니까. 예. 뭐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제까지 접촉사고 한 번 안 났으니까. 아, 그래요? 예. 단지 제가 그 하도 이제 주차하기 힘드니까 장애인 그 제가 등록이 되니까 주차 그 장애인 그 주차 구역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죠. 네, 예,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죠. 언제 등록이요? 하, 그 한 25년 정도 됐나? 그 육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비행기표가 절감이 반이라 반. 평생 동안 오래된 나무들을 모으고 옷가구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오래된 작은 물건 하나하나도 애착을 갖고 모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심한 이들에게는 먼지만 켜켜이 쌓여있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 세월의 무게와 흔적이 쌓여있는 귀한 보물들입니다. 걷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양승필 씨는 젊은 시절에는 탁구며 등산 같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어다니고 설 무렵인 것 같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크게 났대요. 저 형제간 중에는 좀 크게 났는데. 이렇게 그 기어다니고 이렇게 일어설 무렵 그때 발이 약간 쓸리더라는 거지. 그 저 한번 그 감기 알듯이 알라나니까 예, 한쪽 다리가 예. 예. 그때는 뭐 소아마비 개념이라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침하고 뜸 하러 다니는 기억이 나요. 뭐 여담으로 말할게, 그거는 쉬운까지만 자력으로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지팡이 안 짚고 아, 쓸 수 있다는 거지.
소마분데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지팡이라든가 그런 건 의지 안 하시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스피던 그 뭐 장거리 뛰는 건 못하고 뭐 하지만은 제가 뭐 탁구도 잘 쳐놨고 등산도 잘 다니고 한라산도 뭐 몇 번 갔다 오고 정상도 갔다 오고. 학창 시절 그는 그림도 곧잘 그리고 물건 만드는 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목가구 만드는 일을 하기 전에는 귤상자 짜는 일을 하며 집안의 생계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당시는 그런 생각할 조차도 없었고 오로지 어떻게 생활하고 먹고 살아가느냐. 어린 나이에도 우리 엄청나게 가난했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 알바를 했어요. 중학교 때도 그 잉글리치라는 책이 있어서 그걸 팔고 했어요. 중학교 때요? 예, 중학교 때도. 아, 몸도 성취하는데 그거 뭐 가능하세요? 아니 뭐 그 전혀 관계없지. 움직이는데 지장 없고. 예. 그거 하고 뭐 좀 크니까 또 줄 상자도 많이 짰죠. 줄상자.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남이 다섯 개면 열 개를 만들 정도로. 그런 손재주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쪽에는 좀 뛰어났다고 보죠. 그러니까 제가 주판도 뭐 저희 1년에 나가 3단을 땄으니까. 예, 뭐 1년 되나 마나 했을 거예요, 3단을 딴 게. 재능이 많으셨네요. 그럼 노력파 조금. 진짜 노력파지 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노력파지. 목가구 작업장 바로 옆에는 표고 버섯 농장이 있습니다. 목가구 만드는 일을 하며 수시로 드나들면서 버섯을 키우고 있는데요. 가구 만드는 일만 해서는 생계를 꾸려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버섯 농사를 배워본 적도 없이 무작정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은 매일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할 만큼 일이 익숙해지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배지가 안 나왔을 때는 원목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 저 생표고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원목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거 그 톱밥을 갈아가지고 참나무 톱밥을 갈아가지고 살균하고 배양해가지고 그러니까 버섯이 빨리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예예. 아, 예, 예, 그래서 생표고용으로 지금 이 배지 재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해서 버섯 농사를 하게 되셨어요? 아 처음에는 그 제가 유수함에 작업장을 만들면서 그 매지를 저 토지를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한 5천 평에다가 그래서 그 저 작업장하고 또 뭐 조그마한 게 갤러리 만들려고 하고 남은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무하고 연관이 된 것을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그 당시는 그 원목 재배니까 그래서 이제 표고를 하자 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그 전에 뭐 버섯 농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전혀 없고 예. 무턱대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무턱대고 한 거죠. 뭐 큰 뭐 뭐 계산은 없지 그냥 아 원목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버섯을 왜냐면 또 이곳이 농약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20대 초반 목가구 일을 시작해 30대에 첫 전시회를 연 양승필 씨. 목가구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4년 전 암이 찾아왔습니다. 1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완치는 됐지만 수술 후 요양할 시기에도 그는 톱과 대패를 놓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 2015년도에 아침에 이렇게 그 차를 마시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가 조금 부은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그런 겁니까? 네, 네, 네. 그럼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또 우리 딸이 간호학과 나왔거든. 그래서 울산에서 그 간호 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아 여기 이렇게 그 턱 밑에 부은데 이거 괜찮을 건가? 근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비인후과 가보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고 일단은 무조건. 그래서 갔는데 뭐 감기 증상이니 뭐냐면서도 계속 다녀도 그것이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한 달이 넘어가니까 거기서가 이제 뭐 MRI 뭐 CT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입을 벌려가지고 이득을 떼냈어. 그래서 떼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암이라는 게 어디 암이에요? 편도암. 편도선도 암이에요? 네, 나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은 않은 암이라고 하는데 워낙 깊어버리니까 그 회복이 되니까 거기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통이 심할 것이다. 워낙 큰 수술을 하니까 수술 후유증도 있고 또 임파선을 많이 제거해버리니까 침샘이 아마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침샘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데 좀 지장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거 지금도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한 번에 쭉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저 자율신경에 의해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한번 되새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허락과 윤활작용도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게 걸리겠네요. 예, 그런 거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죠. 진짜 감사하게 늘. 이건 덤으로 더 사는 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더욱 부지런해졌습니다. 남들 모두 잠든 한두 시에 일어나 매일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는 오로지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정막 속에 혼자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신을 보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이제 1시 50분에 알람 맞춰졌어요. 여기가 제가 늘 아침 50분에서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정신력이 있지만 또 깜빡할 수가 있지. 10분마다 2시 반까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 오는 시간 정말 행복해요. 왜? 내가 여기 살아있고 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구나. 직접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깜깜한 밤에. 예. 20대 초반, 그는 고가구를 만드는 목공예의 대가 박노영 선생을 만나 대패와 톱을 다루는 초보적인 기술부터 나무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의 인연은 운명처럼 시작됐습니다. 자꾸 지나다가 그분하고 낮 인사도 하면서 구경도 하면서 이제 술도 한 잔, 군 잔 하면서 이제 같이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죠. 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술 먹으면서. 맛있더라고. 아. 이거 불피해가지고 고기 가가지고 술 먹는 게. 그분 작업장 앞에서. 예. 거기서 이제 그분 작업하는 것도 구경하고 자꾸 이제 만나게 됐지. 그래, 친분이 쌓인 건데, 보니까, 그 당시 보니까 좀, 뭐랄까,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구도 해가는 것 같고, 보니까, 나중에 보면 뭐 교수들도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좀 재미있고. 그래서, 아, 이걸 내가 한번 하고 싶다. 해서 내가 자원했어요. 자원해가지고, 저 그만두고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회사도 그만두신 거예요? 예. 네. 스승에게 사사한 기간은 5년. 스승이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는 돌을 닦듯 목공예에만 빠져들었습니다. 제주도 가구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 특별하게 그 있었던 것은 뭐 괴, 반다지, 살레, 두지, 다음은 일반 민구류.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는 그 뭐 세월 속에서 없어질 수도 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게 민구류거든요. 그 도고리 같은 건 남방아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제주도의 그 이 민구류나
그 반다지를 봐도 그 타 지방에 비해 가지고 아주 담백해요. 그러니까 장식이 거의 없어. 그러나 연대가 깊을수록 장식이 적으면서 딱 그 기능 할 수 있을 정도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일제시대 문물이 가까우면서 이제 장식이라는 걸로 많이 도배를 했죠. 그런데 저는 보니까 그 장식이 없지 담백한 것을 이게 가구에다 추구하자.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들이 다 새로 디자인한 거지. 우리 전통 가구 방식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제주도의 그 단순하면서 그 담백한 맛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죠. 옛날 제주의 여느 집 부엌 한 켠에는 늘 자리했던 찬장. 제주 사투리로 살레라고 합니다. 그는 옛 가구들의 장점을 살리고 실용성을 더해 그만의 살레 시리즈를 만들어갔습니다. 우연히 그 살레를 구입하게 돼서 살레를 지금 오리지널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 디자인을 보니까 너무 저를 설레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살레라는 디자인. 이 디자인이. 살레라는 게 전통적인 제주의 예. 부엌에 있는 찬장이죠. 부엌 찬장이죠. 찬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제주도 그 풍습에 의하면은 집안의 외김을 소위 말해 가지고 집안의 외에 있는 기물을 안으로 갖다 놓지 않는다고. 그래서 살래도 안으로 해서 가구화를 안 시켰어요. 단지 부엌 찬장으로만 생각했지. 응? 그래서 안으로 안 집어했거든요. 그래서 저 살래를 디자인을 보니까 간결하면서도 대단 맛이 있어가지고 아 나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그래서 그 살래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첫 전시를 살래 시리즈로 전시를 한 거죠. 세종미술관에서. 30대 초반, 드디어 그는 제주 세종미술관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제주 목가구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빠져들었고, 이후 20년 만에 서울 학고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 제주의 목가구 살레의 독특한 매력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냥 그 살레 제일 기본이 뭐냐면 이 문이 문. 정첩이 없으면서 이 기능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여닫이 문인가요? 예, 여닫이 문이죠. 이렇게 축을 만들어 가지고 회전시키는 거죠. 원래 제주도는 경첩이 좀 귀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아주 포인트죠. 그냥 뭐냐면은 제주도는 귀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반다지도 보면은 아주 세월이 오래된 걸수록 장식이 저거 쇠붙이가 그만이 귀했고 또 그런 그 기능이 없으니까 이것을 단순히 기능에만 쓰기 위해서 장식이 적었어. 근데 예쁘다고 아주 예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선생님도 감독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괴를 보면 이만씩 했잖아요. 그것이 다 일제시대 문물이라니까. 일제시대. 거기다가 이렇게 경칩 받고 한 게.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것들은 전부 장식이 적어요. 가구는 그 쓰임을 다할 때 더 빛이 나고 아름답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서귀포 출신의 대서예가이자 교육자였던 소암 현중화 선생의 기념관에 가면 소암 선생이 생전에 썼던 오래된 목가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구들은 전부 다 양 선생님께서 이 공간에 맞춰가지고 직접 제작한 겁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책의 어떤 높이라든가 넓이, 깊이를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가구, 고가구를 이제 제작했는데 아마 양 선생님께서 젊었을 때 한 35년 전쯤 아마 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가구가 지금까지 하나도 변치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참 깊은 때를 먹어가지고
또 우리 조엄선방 아버님 수암선생의 어떤 그 서실의 깊이 품위를 더 높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나뭇결의 멋이 살아있는 목가구를 좋아했던 소암 현중화 선생. 양승필 씨에게 서호라는 호도 지어주었는데요. 양승필 씨는 서호라는 호를 잊지 않고 소중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참 젊었을 때 여기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것을 선생님하고 의논해야 하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간 가구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할 수 있어.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지금 요 같은 것은 굉장히 그 힘과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뭐 암도 수술해 가지고 하니까 아 참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참 보니까 너무 좋고 새로운 감정이 쏟아나고 제가 요 안에 요 문갑을 하면서 여기서 요 자리에서 선생님이 호를 써주는구나. 그냥 실용적인 것도 좋지만 이런 멋깔스러운 각오도 좀 있어서 좀 더 풍요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것이 지금 이 정도 작업을 이건 하지 못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나무도 흔했고 그래서 이렇게 긴 나무를 해가지고 했었고 지금 이 판지들도 다 고재로 한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판지는 전부 나무로 대체하고 있고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뭐 다른 가구였으면 벌써 이제 그 세월이 흘러오는 다른 재질 같았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색깔도 바르고 그렇죠. 한데 이건 참 고재를 써가지고 하니까 지금까지 참 변치 않고 참 저희 수암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 계신 듯 하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게끔 잘 받침해 주는 그 하나의 큰 용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실용성 있게끔 작업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쓰시고 선생님께서 여기서 정말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중학교 은사였던 소암 현중화 선생은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빼어난 손재주를 일찍이 알아보기도 했죠. 아, 소암 선생님은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스승이었어요. 스승이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서예 그림을 잘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애월인데 저희 부모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싹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컸거든요. 그때 저기 중학교 때 저 은사 선생님이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께서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 글 쓰는 능력밖에 없다. 너는 너가 하는 걸로 살아라. 프로가 돼야 된다.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늘 그렇습니다. 되새기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수술한 것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지만 조금 이해하시고 양승필 씨가 작업장 인근에 있는 한 도예 공방을 찾았습니다. 도예가 은하 씨도 목가구의 은은함을 좋아합니다. 목가구가 도예 작품의 멋을 한껏 살려주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있을 전시회에도 양승필 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찬바람
아.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전시 그 이번에 나갈 건데. 예. 근데 하여튼 뭐 저 말은 정선이 그 참고로만 하고. 예. 어쨌든 간에 그 소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정선생 생각이 더 깊어야 돼. 예. 그 모든 걸 정선생 중심으로 해야지, 그 소장자 중심으로 오면은. 예. 그건 작업 하나만 하지. 예. 응,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아침에도 좀 그 조립하다가 왔는데. 예. 그 받침대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서만이 자기 작업하는 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거는 되게 선이 간결하세요. 군더더기 없고. 그래서 이 양 선생님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대단하시죠. 항상 열심히 작업하시고 모든 생활 자체를 이제 작업하는데 초점 맞추시고 이게 하신다는 게 모든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집중해서 하기라는 게 이게 다른 사생활도 있고 그런데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거 항상.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거르지 않고 하신다는 거. 제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열심히 하고 매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일단 많이 이제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 큰 작가가 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필 씨는 대패와 끌만 있으면 세상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열정을 바쳐 만들어진 작품에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먼지 날리고 나무들 가득한 눅눅한 작업장에서의 고달픈 그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간혹 일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이들은 곧 작업장을 떠나고 마는데요. 소목장이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과 배고픔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걸 그 배우고 싶어도 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면은 안 하지. 왜 안 하세요? 왜냐면 일단 힘들고.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그 촬영한다니까 약간 깔끔 뭐지 범벅 투성이 끼쓰고 먼지 투성이 그러면 콤프레서 털고 또 일이 지금은 굉장히 숙련되니까 뭐지만은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되게 힘들거든. 그리고 첫째 또 수익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이 건축길 하는데 망치 들어가서 뚝딱뚝딱 해도 일당에 15만 원, 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다가 들으면 별로 의미 없어. 칠흑 같은 밤, 남들보다 일찍 눈을 뜨고 남들보다 조금은 불편한 다리로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나무에 더부살이하는 버섯을 키우며 자신도 나무와 더불어 평생을 고가구 작업에 전념해온 목공의 장인 양승필 소목장. 잊혀져가는 제주의 부엌 찬장 살레를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멋을 살린 예술품으로 세상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 뒤에는 수백, 수천 번의 대패질과 기름을 먹여가며 마무리하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늘 아쉽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쁨은 크죠. 그리고 제가 해가지고 지금 저희 공방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아주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죽은 후에도 누군가 이것을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도 양승필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두렵죠. 늘 두려워요, 사실은 작업하면서도. 이렇게 암 투병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몸이 힘들어 작업하는데 힘들지만은 제가 밥 숟가락 뜰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이 작업은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문제지. 하나 만드는데 한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 세 시간 그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템포가 느리지만은 숟가락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대표와 톱과 망치를 놓지 않을 겁니다. 예.